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MBN 골드 박준남 매니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제 장 마감 35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갖고 있는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 더 수익을 냈습니다. 아진산업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진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어제 한 20%, 22% 정도 갔네요. 오늘 또한 15%니까 장기간으로 한 40% 정도 보냈었는데, 아진산업이 끝났을까요? 네, 이걸 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진산업은 이제 쉬라는 점에서 잠깐 급등해서 이제 눌림목 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진산업 9월 23일 271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욕심을 좀 부려라.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소 끊더라도 한 4,000원, 3,900원대 그때 한번 끊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준 다음에 더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아진산업 지금 신재생, 그린유딜, 뭐 수소,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다 두세 배씩 갔습니다. 진짜 돈도 잘 벌고, 뭐 PBR이 0.5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한 7,000원 정도는 그게 바로 PBR, 1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1% 수익 축하드리고, 떨어지면 비중 늘리고, 올라가면 떨어지면 비중을 늘리고 올라가면 비중을 줄인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아주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SDN 하나 보겠습니다. 태양광. 태양광 신성에너지 뭐 장난이 아니죠. 신성에너지도 초급등을 하고 있는데 무려 저점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성에너지 같습니다. 5배 이상 올랐는데 아직 이게 SDN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성에너지보다 한 10배는 더 좋은 회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좋은 건 천천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2의 신성에너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성에너지도 이제 9월 25일 매수 후에 3,955원이었죠. 이제 쥐꼬리만하게 9% 정도 수익 났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답이 나왔죠. 이제 시작이다. 주식이 아주 쥐꼬리만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다 모든 주식이 이런 바닥에서 움직여가지고 다 이렇게 크게 5배, 10배씩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떨어질 때, 지금 저가일 때 비중을 늘리고 30%씩 오르면 비중을 좀 줄이고 그렇게만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하고 SDN은 그린유들의 숨은 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이 많이 날 거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SNU까지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또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3분기 매출액은 16조 9천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 가깝게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9,590억 원을 기록하면서 22.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가 된 이후로 하락세를 조금 더 키우고 있어요. 93,800원까지 내려온 상황.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딱 신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며 LG전자의 주가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 대비 얼마만큼 나왔는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박준남 매니저 불러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코로나 19죠. 이게 백신 임상 시험을 중단했어요. 어떤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다국적 제약사인데 이게 일주에서 2주 내에 임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SK 케미칼 12% 정도, 35만 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약주 코로나 바이오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나 코로나19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10월 8일 빅데이터로 보는 시장. 오늘은 메인 키워드는 코로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입니다. 물론 그린유들 관련해서 전기차, 미래차, 반도체, 전체 관련주도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SK 케미칼 35만 원으로 지금 11.1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거기에다가 헬스케어, 바디팅 매드, 인성정보, 종목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스 제약, 뭐 1, 20% 가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바이오, 한국 파마, 그리고 골드 퍼시피, 펜젠, BC 월드 제약, 비난 제약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있었고요. 그린유딜 관련해서 그린유딜도 세죠. 하나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OCI, 신성 에너지. 상당히 흐름들이 좋습니다. 전기차 미래차는 알티캐스트, 휴맥스, 그리고 미래차는 인지 디스플레이, 텔레칩스, 미래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죠. 인지 컨트레스 종목들이 흐름이 있었고요. 반도체 시그네틱스, 루미 마이크로, 그리고 KPS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정치주가 좀 움직임이 있네요. 야권의 1위, 안철수, 까뮤, ENC,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인터지스나 유니온 커뮤니티 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약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주의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또 코로나인지, 그럼 박준환 매니저는 이 섹터에 주목했나요? 오늘 종목으로 연결 지을게요. 네, 오늘은 코로나 제약주의 간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신양제약입니다. 신양제약이고요. 코드명은 007370입니다. 오늘 왜 이 종목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연관이 있는데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양제약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모멘텀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축을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혈장치료법으로 트럼프가 이걸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니온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 혈장 관련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혈장 치료, 싱가포르, 그리고 혈장 특허를 보유한 국내 기업 중에 몇 개 안 되는 기업이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산주의 기사입니다. 서초동에 큰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트럼프가 뭐도 맞았습니까? 스테로이드도 맞았죠.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진양장이. 메틸 프레드니솔론.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퇴원을 했죠. 퇴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증 환자였는데 긴급 치료를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싱가포르 환자의 혈장을 활용한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항체 치료제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 환자 3명에서 혈장, 혈액 샘플을 이용한 RETN, COV2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미국 제약회사 리제 레논에서 개발해냈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진양제약. 아까 스테로이드 제도 하나 있다고 그랬죠. 메틸프레드니솔론. 이게 뭐냐면 덱사메타손하고 효능이 비슷한 겁니다. 이게 WHO에서 공고를 한 거예요. 정확히 보게 되면 의료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방한 약품이 뭐냐면 덱사메타손. 이게 중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입니다. 그게 바로 메틸프레드니솔론. 그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 렘데시비리도 맞았습니다. 아까 제가 항체 관련해서 맞았다는 게 RDGN, COV2. 이게 단일클론 항체인데, 이게 바로 회복 환자의 항체를 주입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퇴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같고요. 앞으로 이 진양제약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혈당치료 특허를 가지고 있죠. 오래전에 삼성병원과 백혈병 연구를 하면서 이 혈장에 대한 특허를 취득을 해놨다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이 진양제약이 관련해서 이게 아마 스테로이드나 혈장치료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를 일으킬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덱사메타손, 하이드로코르티손, 아까 말씀드렸던 진양제약의 메틸프레드니솔론, 그리고 프리드니솔론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 덱사메타손하고 하이드로코르티손하고 메틸프레드니솔론은 똑같은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각을 받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망률을 감소시킵니다.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높이는 거예요. 무려 20%에서 40%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진양제약이 무슨 약이냐면 제가 의약품 검색에서 들어가 보니까 진양제약이 아더방 크림인데 이 진양제약이 제조사입니다. 거기서 1610원이고요. 10g당.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스테로이드, 이게 스테로이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뭐 1700명 정도 맞았는데, 뭐 중증 환자 중에 뭐 32.7%가 뭐 사망을 한 가운데 한 5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면서 앞으로 떠오르는 치료제, 완벽한 100%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 약물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중증 환자들에게.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바된 관계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양제약의 차트 분석도 해볼까요? 네, 진양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밑에서 저점 딱 잡고 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죠. 일단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각을 못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부각을 받으면서 한번 이때 상한가 간 적이 있었죠. 이때가 정확히 며칠이냐면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에 상한가 한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20% 갔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 메틸 프레드미솔론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그 트럼프가 FDA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미국 어선에서 항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맞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중을 할 거냐. 스테로이드는 이제 복용을 해도 저기 투입을 해도 되고 항체를 어떻게 대량 생산할 거냐. 저는 그 부분은 가야 할 길은 정확하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임상을 재개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 전고점, 8장 밑에 전고점 한번 만 원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네요. 그리고 선절가는 지금 하단 구간 제가 7,000원대까지만 예,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양제약 목표 주가는 만 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